따님 하나 음식 말입니다. 예, 아름이가 왜? 저 필립체 그러니까 그 애아버지랑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다시 결혼 약속 같은 거라도. 아, 예, 저 다음 달에 미국에서 결혼할 예정인데, 근데 천 회장님이 어떻게 그걸?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구만. 네? 저를 공구명령으로 모함한 사람이 바로 필립체 그 사람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뿐만 아니라 우리 위너스를 쓱대밭을 만들어 놓고 갔고요. 이거 투자자라는 명목으로 온갖 도둑질을 다 하다가 결국 꼬리가 잡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아니, 검찰 조사라니. 아니, 그럴 리가. 아, 이거 참 말씀드리기 불편합니다만, 이거 두 사람이 다시 결혼을 약속했다니. 한아름 씨 때문이었군요. 설마 설마 했는데, 참. 아니, 아름이 때문이라뇨? 아니, 우리 아름이가 왜. 아, 말씀드리기 좀 복잡합니다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당분간 미국 들어가기는 힘들 겁니다. 출국 금지 내려졌으니까요. 다녀왔습니다. 아름이 너도 최 서방 소식 알고 있었냐? 네? 무슨? 최 서방 검찰 조사 받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티파니 아빠가 위너스 회장한테 누명을 씌우고 도둑질을 했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냐고?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최서방한테 얼른 연락해 봐라. 네. 찾았어? 네, 여기. 근데 비자 내는데 잔고가 50억이나 필요해요? 말하기 좀 복잡해. 나중에 얘기하자. 연락할게. 위너스에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지분 양도 문제로 서류에 서명할 게 있어서. 여기 하이랜드 파트너십 계약서 초안 나왔습니다. 야, 그놈의 징글징글한 계약서 다시 오는구만. 이번에는 대리인이 아닌 직접 가셔서 사인하십시오. 아, 뭐 사인만 해요? 인증샷도 찍고 공중인도 세우고 세계 만천하에 알려야죠. 이제 힘든 시간 다 지나가고 모든 게 잘 풀리네요. 계약 마무리되면 저희 집에서 한잔하죠. 수전시장에서 회 떠다가. 아니요, 저는 집 기운을 많이 타서 거긴 좀. 그 부적은 붙여놓으셨죠? 아니요. 아, 뭐 외로운데 애기 동자면 어떻습니까? 같이 살죠 뭐. 가보세요. 네. 웬일이야? 연락해서 약속 잡으면 부담될까 봐 잠깐 들렸어요. 시간 괜찮아요? 간장.
어머님은 좀 괜찮으셔? 네. 걱정 많겠네. 근데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소식 들었어요. 검찰 수사 받았다고.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저지른 일이 있으면 대가는 치러야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비자 때문에 잔고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 통장을 달라고 했거든요. 뭐? 혹시 그게 그 일과 관련이 있나 해서. 하나로. 뭐야 너? 니들 결국 이런 거였어? 내 뒤에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무슨 소리예요? 뭐? 날 선택하고 지금 다 하겠다고? 넌 끝까지 날 가지고 온 거였어. 너야말로 끝까지 무슨 추악한 짓을 한 거야? 아름이 통장을 왜 달라고 그랬어? 너 혹시 계좌 털리기 전에 거기로 다 빼돌린 거야? 그럼 내가 너한테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너 대체... 설마였는데 날 속인 거네요? 끝까지 또 한 번 날 속인 거예요? 그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난 다 잃었어. 저 자식 때문에. 아니, 너 때문에 다 잃었다고! 네가 저 자식한테 눈만 안 벌었으면 난 완벽했다고! 꺼져. 아름이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그런 거야? 아직도 아름이를 원해? 좋아. 가져. 뭐? 가져가라고 내 여자. 왜? 순순히 받기엔 자존심이 좀 상하나? 이씨! 그만해요! 두 번이나 당신 선택했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이 좋아서 그런 적은 없었어. 한 번은 티파냐고 부모님 때문이었고 이번엔 당신 때문이었어. 나 때문이라고? 내가 저 자식 완전히 보내버릴까 봐 두려워서 저 자식 때문에 나한테 온 거잖아. 아니,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 때문에. 당신 말대로 당신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 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나 때문이 아니었어. 당신은 애초부터 바닥이야. 이번에도 네가 아니라 내가 너 버리는 거야. 네가 나를? 티파니 아빠의 나를 버린다고? 그 입으로 티파니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 네가 오늘 한 말들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끝난 거 같지? 천만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다 갚아줄 테니까. 네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한마디만 더 해. 평생 감옥을 섞게 해줄 테니까. 많이 놀랐지? 어디 가서 따뜻한 거라도 마실까? 아니에요. 그냥 집에 들어가 볼게요. 그럼 데려다 줄게. 본부장님. 잘 된 거 같아요. 이제 우리 셋 각자 갈 길 가요. 이제야 모든 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마음 편해졌어요. 들어가세요. 어디 전화하게? 아, 줘봐. 내가 찾아줄게. 누구? 최 서방이요. 배 안 고파? 밥 먹을까? 우리 아름이가
신랑감 하나는 참 잘 구했죠. 인물도 좋고 친절하고. 나 가방 사줬어요. 볼래요? 짠. 근사하죠? 티파니. 할머니 이쁘지? 티파니? 봐봐, 봐봐. 다녀왔습니다. 어, 아르마. 엄마 뭐해? 응. 엄마 가방 이쁘네. 이쁘지? 티파니 아빠가 사준 거다? 아, 그래? 이쁘다. 최서방은 요즘 바쁜가? 참, 니들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르마, 티파니 데리고 들어가 쉬어라. 네. 뭐래? 만나봤어? 맞아? 사실이래? 죄송해요. 실망시켜드려서. 그럼 미국에 가자는 것도 널 속인 채 또 그렇게 도망가자는 거였어? 맞아? 넌 대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뭐냐? 네가 다시 그 사람 만난다고 했을 때부터 아빠는 마땅치 않았다. 그래도 네가 심력 있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을 거라고 믿고 연우도 묻지 않았어.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니다. 잘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운이 좋았다 여겨라. 다시는 생각 마라. 아따 가시네. 야 공부 땜시 천서방하고 고 난리 쳤으면 성도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치고 그렇게 앉았냐 가시네. 그래서 학원 안 보내잖아. 그게 어디야. 아빠가 나더러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라 그랬단 말이야. 놀 친구들이 어딨어. 다 학원에서 선행학습하고 있을 텐데 그 생각 들면 놀고 싶은 생각이 드니? 권영민 학원 안 다녀. 한 번도 안 다녔대. 권영민? 그 찜질방에서 만났던 애? 그래, 너하고 싸운 그 여자 아들. 어,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살이 피둥피둥 찌지. 엄마, 야반에서 걔가 1등이란다. 그지, 성호야? 맞아. 나를 사하는 영재 시험에도 뽑혀갔어? 그럼 과외하나 보지. 과외 선생이 누군데? 안 해. 형민이는 동네 도서관 다니면서 논어 같은 것만 있던데? 내가 모르는 소리도 되게 많이 해. 그런 게 어딨어. 다 거짓말이지. 너 몰래 어 고액 과외해, 학원에 다 배우고 있을 거야. 아이고, 걔는 학원이고 과외고 다닐 형편이 못돼야. 걔 앞니가 겨우 피자집 나가면서 이 새빵 사려고 있는 것 같더만. 그래? 그럼 너 형민이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같이 공부해. 정말? 근데 내가 가면 안 돼? 걔네 집 가면 옆집 아저씨랑 누나도 있고 엄청 재밌는데. 어, 주인집 아저씨가 옛날 갑수였대. 안녕하세요. 네. 옆에 내 시봉에서 왔는데 저희 사장님 아시죠? 아 그럼요. 저희 집주인 아저씨인데. 와, 그러네. 그 집 식구네. 뭐가? 응. 아 아니요. 야, 너 그 집 가서 공부해. 그리고 걔가 뭔 책 보는지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 응? 야, 할머니가 데려다 줄게. 가자. 엄마는 왜요? 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야들 입에 들어갈 거 못 줄까 맹그러지고 오려고. 그러세요 그럼. 아까 가자 할머니. 성호 가서 형민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어, 정과나 문제집 뭐 쓰는지도 잘 알아보고. 알았어. 갔다 올게. 그래 가자. 이거 우리 가자 가자. 얼른 가자 성호야. 안녕하십니까. 할머니도 오셨습니까? 니들 간식 좀 가 해주려고. 야
집이 사람 냄새 펄펄 나고 참 좋다. 아이 좋긴이 뭐 대거 같은 송어 집에 비하면 뭐 누추하지. 누추하기는야 아담하니 좋구만. 야, 네게 주인 양반 방 어디야? 이쪽 방입니다. 야,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서 공부해. 할머니가 만난 거 해줄게. 응. 예. 응. 성원이 얼른 들어가 자자. 해방 누님. 아니 누님이 저희 집에 어쩐 일이세요? 여기 사셨어? 나 몰랐네. 나는 저 우리 손주 친구 집에 왔어요. 어쩌방 형민이는. 아 예 그러셨군요. 이제 가서 일 보셔. 나는 애기들 만난 것 조금 해줘야 된대. 예예예. 와 이거 우리 집에 없던 반찬들이 많네요. 형민이네 주려고 싸왔어요. 선생님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닌 게 오해하지 마시오. 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뭐 입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뭐 형민이 내가 다 묻고 남은 거 있으면 몇 젓갈 드시는 거야 뭐 뭐라 그러겠어요. 저 누님 요즘번에 제가 누님 마음 많이 상하게 했죠. 아이 뭐 상하고 망할 것이 뭐 있다요. 나는 그냥 선생님하고 말동무나 조금 하려고 그랬지 뭐 내가 선생님을 뭐 잡아 묶었어요. 아 예 제가 잘 알죠. 어찌됐든 이렇게 다시 뵙게 된 것도 인연인데 시간 되실 때마다 가끔 놀러 오세요. 아이고 뭐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간데. 어 유진아. 어 그래 그래. 알았다. 아니 문제는데 그렇고 회씹은 얼굴이요? 아 예. 요즘에 제가 아주 머리가 몹시 아픕니다 누님. 경사날 일이구만 어째 한숨 쉬어. 에휴 그런가요? 고문지라 잃어본 딸을 찾았는데 그것이 경사 아니면 뭐다요? 근데요 제 딸내미가 만나는 남자가 딸이랑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납니다. 젊은 사람이 어째 그렇게 생각이 꽉 막혔어? 요즘 세상에 연상연하가 되세요. 아무리 말려도 지 둘이 좋아하면 끝이요. 가까운 예로 우리 딸내미가 20살 더 많은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시방 자식 낳고 잘 살아요. 저 형민이 친구 성호가 걔 아니요. 아 그래요? 아이고 나도 처음엔 그냥 기함을 터뜨리고 말렸어. 근데 둘이 잘 사는 거 본 게 좋더라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지기 마누라라면 그냥 끔찍이 생각하고 애끼는지 아이고 진이야. 네. 냅둬. 둘이 붙으면 인연이고 둘이 떨어지면 인연 아니야. 나이 차이는 하나도 필요 없어. 참고로 텔레비에서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단 말. 아 예예 예. 그래 보이세요. 나도 겨울철 때도 나는 보약 한 잔 안 먹어봤어. 그래도 이렇게 안 정정해요. 오 대단하세요. 대단한 것이 끝이요? 예? 아니요. 한잔 따라주시오. 아 예예예. 예,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 집 고기는요. 요 파하고 이 양념을 이렇게 열여 해서 갖고 먹으면 여보. 어 진우야. 맛있게 드세요. 아 지금 여기서 일하시네요? 아무 또 이모부가 또 성실 빼면 시체 아이가. 앉아라 앉아라. 네. 혼자 왔나? 아니요. 친구 올 거예요. 부모님 무탈하시고. 무슨 일 있나? 저 이모 요즘 바쁘세요? 혜민 엄마? 혜민 엄마는 피자집에서 하루 종일 일한다. 와. 아니 시간 되실 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라고요. 엄마도 이모 보고 싶어 하던데. 안 그래도 그 얘기 했다. 월급 타면 고기 좀 끊어갖고 인사하러 갑니다. 그냥 오셔도 돼요. 에이 그래도 그럴 수 있나. 여기 고기 1분 더 주세요. 아 예예 예, 갑니다. 일 보세요. 저 친구가 놀 거예요. 어 저 오늘 먹는 거는 이모부가 계산합니다. 마음 편히 물어 알았지? 진우야? 어 전화하고 있었는데. 웬 기타? 선물
내 선물? 아니, 어머님 선물. 우리 엄마? 오늘 이거 주려고 만나자고 했어. 너희 어머니 너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셨다며.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어느 여자가 봐도 좋아하겠더라. 나도 완전 뿅 같잖아. 얼른 가서 어머니도 완전 뿅 가게 해드려. 역시 나이 많은 여자가 생각도 많네. 당연하지. 나이는 뭐 괜히 먹나? 나 오늘 고기 빨리 먹을 테니까 오늘은 집에 일찍 가자. 설마였는데 날 속인 거네요. 끝까지 또 한 번 날 속인 거예요? 그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난 다 잃었어. 저 자식 때문에. 아니, 너 때문에 다 잃었다고. 네가 저 자식한테 눈만 안 벌었으면 난 완벽했다고. 꺼져. 아름이 앞에 다신 나타나지 마. 왜 그래?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술 그만해라. 담배 있어? 끊은 지 오래됐지. 끊었던 담배까지 생각날 정도야? 할 수 있으면 뭐든 못하겠냐. 아무 생각도 안 났으면 좋겠어.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그러게, 나 필립체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한아름하고 미국 가서 다시 시작해. 너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어. 한아름? 왜 그래? 지 때문에 난 이재경이 됐는데 그새 천성은 옆에 붙어있더라. 뭐? 둘이 아직도 정리 안 된 거야? 마지막 한아름 계좌로 챙겨둔 50억 그 자식한테 그거 이루고 있더라고. 밝은 모자란 거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지만. 기운내라. 할 말은 아닌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게 어디냐. 돈 다시 벌면 되는 거고. 이젠 돈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잖아. 야, 날 이렇게 만든 그 둘 지역 끝까지 쫓아가서 불행하게 만들 거야. 내가 당한 이 수모, 이 고통 똑같이, 아니 몇 배로 맛보게 해줄 거야. 진정해. 네 주변에 양육권 전문 변호사였으면 나 좀 소개시켜주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왜? 양육권 소송하게? 찾아야지. 뺏어와야지. 그건 다시 생각해라. 일단 너 소송도 걸려있고 애 키워줄 부모나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너무 불리해. 방법이 있겠지. 범법 행위를 하면 양육권 소송에서는 치명적인 유책 사유가 돼. 애도 엄마가 키우고 있는 상태고 게다가 지금 빚까지 떠안고 있으니 법원에서는 네 손을 들어줄 리가 없지. 그게 말이 돼? 내가 애 아빠한테 왜 안 된다는 거야? 현실이 그래.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지금 네 상황으론 승소하기 힘들어. 그럼 천정은이 내 자식 키우는 거 지켜보란 말이야?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절대. 이제 우리 셋 각자 갈 길 가요. 이제야 모든 게 제대로 된 것 같아요. 마음 편해졌어요.
아시도 아름이로 원해? 좋아, 가져. 뭐? 가져가라고 내 여자. 네가 오늘 한 말들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끝난 거 같지? 천만을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다 갚아줄 테니까. 네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티파니는 절대 안 돼. 백화점 지하매장 세 곳과 성남 아울렛 각각 일주일씩 임대해서 지난 시즌 재고 상품들 할인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와, 브랜드 이미지도 있으니까 파격적인 가격 할인은 경계해라. 네. 건강은 좀 어떠세요? 사람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아니라며? 왜? 네비는 뭐 사람 아닐까 봐 걱정되냐? 농던지실 기운이 있는 거 보니까 정정하시네요. 야, 너 그만 이제 집으로 들어와라. 네? 아니 당장 장가갈 거 아니면은 그 좁은 집에서 덜렁 그러고 살 게 뭐 있어? 아니 같이 살다가도 나올 나이인데 이제 와서 무슨요? 그러다 나 죽으면 성우나 성우 애미는 평생 남 된다.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 된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 며칠 전에 한아름이 어머니 만났냐? 아니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그분이 회사에 왜 온 거냐? 너 만나러 온 거냐? 아니요. 그럼 그 길거리에서 신발을 신겨주고 뭐 어디로 데리고 가고 그러던데? 그 어디가 좀 편찮으셔서 모셨다 드렸어요. 어디가? 한아름이도 만났냐? 명심해라. 한번 인연이 아닌 건 아닌 거다. 가보겠습니다. 네, 천성훈입니다. 나 아름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만. 아, 예. 아버님.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좀 사와봤습니다. 고맙네. 초면에 실례인지 알면서도 알다시피 내가 나갈 사정이 안 돼서 여기까지 불렀네. 아, 실례는요. 안 그래도 제가 먼저 한번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앉지. 아, 예. 저 다름이 아니라 실은 내가 일전에 아버님을 뵀네. 아, 그러셨습니까? 지난번에 아버님께서 고초를 겪으신 일도 그렇고 티파니 아빠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일도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네,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혹시 그 일에 우리 아름이도 관련 있나? 괜찮네, 말해보게. 내 그게 궁금해서 자네를 불렀네. 아름이 때문인가? 아닙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아름 씨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제라면 생긴 문제지 따님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 일로 아름 씨도 많이 마음 상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아니, 저 때문에 아름 씨 받지 않아도 될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연락이 없으시길래 잘 해결된다 싶었어요.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좀 없었어요. 아이 아빠랑은 그 후로는 양육권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없었고요? 네, 입버릇처럼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은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사이가 더 안 좋아져서요.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럼 아직 소송이 들어간 건 아니군요. 네. 혹시 그 전에 제가 먼저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선 엄마에게 유리한 게 맞지만 사실 소송이 들어가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 정 걱정이 되시면 양육권 포기각서를 받아놓으시던지요. 양육권 포기각서요? 아이 양육을 포기하는 걸 문서로 남기는 거죠. 글쎄요. 그 사람이 그런 걸 해줄 사람이 아닌데. 어차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가족도 없고요. 부인도 없어요. 그렇다면 친권을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만나서 조건을 들어보세요. 대신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면접 교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드리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엔 아이도 너무 어리고 그동안 아이 엄마가 큰 문제 없이 잘 양육해왔으니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힘들겠는데요. 애 엄마가 치매 걸린 어머니한테 애를 맡기고 다니는데 그게 잘 양육한 겁니까? 게다가 지금도 어머니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육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치매 환자라고 해서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거나 무조건 따로 살아야 한다고 결론 내릴 순 없죠. 게다가 아이 어머니가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 옆에 같이 있다면 더더욱 엄마 쪽이 유리하죠. 그래도 저한테 유리한 게 하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선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 소송 중에 있고 경제 상황도 안 좋은 상태라.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수임료는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만약 아이 할머니라는 그 치매 환자 때문에 애가 사고를 당해 다친다거나 유기된다거나 하는 결정적 이유라면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네. 변호사 사무실은 무슨 일이야? 혹시 나랑 같은 이유로 온 건가? 집까지 드나들고 사회 노릇까지 하시나봐? 너야말로 아픈 건 이용해서 허튼 수작 부리지 마. 위너스 본사랑 계열사 다 네 병의로 이전했다. 성우 엄마 어디 믿을 사람이냐. 다 용서해놓은 것처럼 해놓고 또 날 기만해? 잠깐 집사람 좀 봐주시겠습니까? 어머, 최서방! 엄마가요? 우리 엄마 거기 안 가셨어요? 아니요. 가자. 네. 나 화장실 좀 갔다가.